오늘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밀실 야합을 통해 패스트트랙에 올렸던 쌍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예정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대장동 사건 수사를 검찰에게서 빼앗아 당대표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50억급 특검법과 대통령 부부를 모욕하는 데 목적을 둔 도이치 모터스 특검법은 국민 주권을 교란하기 위해 기획된 아주 나쁜 총선용 법안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4월에 쌍특검법과 노란봉투법을 두고 정의당과 정치적 뒷거래를 감행했을 때 이미 총선 분위기를 추악한 정쟁으로 혼탁하게 만들어 사법 리스크를 듣고 엄의 선동을 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도 민주당과 정의당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수사 인원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는 정치 특검의 판을 키우려는 추가적인 야합의 다름 아닙니다. 또한 대통령 탈당과 같이 일어나지도 않을 극단적 상황까지 전제하며 대통령이 소속되었던 정당의 특검 추천권마저 배제하겠다는 우리 정치사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치졸한 야합까지 시도하고 있습니다. 쌍특검 통과 시 불어닥칠 전국의 혼란은 아랑곳 없이 정치특검의 판을 키우기 위한 꼼수 야합에 몰두하는 두 당의 모습이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만약 쌍특검법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그날로 총선 때까지 여야 간 정책 경쟁은 실종될 것이며 진위가 확인되지 않는 자극적인 특검발 뉴스만이 매일 언론을 도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민주주의의 퇴행이며 혼탁한 총선은 결과적으로 국민 모두의 불행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지난 총선 때 누더기 선거법 야합으로 위성 정당이 난립하게 만들더니 이번 총선에선 헌법 정신과 사법 절차를 망가뜨리는 정치 특검으로 국민 주권 교란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수 의석의 힘으로 쌍특검법을 통과시킬 수는 있겠지만 국회 입법 절차를 이용해 국민을 기만하려는 검은 야욕까지 감출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혁신이라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외면하고 당대표 방탄용, 민심 교란용 정치 특검에만 매몰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쌍특검법이 입법 과정, 절차, 내용, 정치적 의도라는 모든 측면에서 실행되어서는 안 되는 악법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쌍특검법의 실체에 대해 국민들께 지속적으로 설명드리고 총선 때 국민들께서 교란 없이 주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다수 야당의 입법 횡포에 맞서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국회법 절차와 법 앞에 성역은 없다는 원칙과 기준에 충실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시비와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전히 사실이 아닌 얘기를 자꾸 하는데, 총선에서 민주당이 선전선동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만든 거는 정부 여당의 책임입니다. 지난 2022년 9월부터 논의가 시작됐고, 여당 반대로 2023년 4월에 신속 처리 안건을 지정돼서 지금에 이른 것입니다. 진작 처리했으면 이미 마무리될 사안인 것을 이렇게까지 끌어온 것은 정부 여당의 책임입니다. 야당이 특검을 추천 결정하고 수사를 생중계하는 독소 조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 여당 추천권 배제 및 상시 브리핑은 국정농단 특검, 드루킹 특검에서도 동일했습니다.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주도했던 국정농단 특검팀은 정례 브리핑을 아주 잘 하셨습니다. 본인이 했던 것은 다 잊으신 것 같습니다. 의혹 해소와 진상 규명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입니다.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당도 이 법이 통과되는데 함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이 어제 통과했습니다.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 도입,
피해자 인정 요건 중 임차 보증금 한도를 기존 5억에서 7억까지로 확대하는 것, 그리고 사각지대에 있었던 신탁사기 피해 주택의 명도 소송 유예 조항 등 구제 방안 마련, 마지막으로 피해자 결정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특별법 제정 시 정부와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 시스템 조사하고 시행 과정의 문제점을 살펴 보완 입법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한 바를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정부는 무책임하게 그저 현실을 외면하고 법안을 지연시키는 데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부 야당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정부와 정치가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다시 묻고 싶습니다. 사회적 약자 그리고 피해자가 있는 곳에 정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되고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